안녕하세요. 코카소스 조지아 생생정보 대박입니다. 어느덧 12월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저번 주, 그저번 주에서 계속 뭐 투어도 있었고, 또, 조지아 IT 센터에 컴퓨터 관련된 장비 구입 등 다양한 일들로 인해서 업로드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가는 길은 티빌리시에서 카케티 하이웨이라는 길을 통과해서 조지아의 와인의 주산지, 와인이 약 70%가량 나오는 생산되는, 그러니까 포도가 한70% 생산되는 한국으로 따지면 경기도와 같은 위치에 있는 카케티라는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조지아에서 운전하는 법, 그다음에 렌트카 또는 차량 구입 방법, 이런 내용들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아는 12월 1일부터 시작해서 백신, 그러니까 백신 접종자 증명서만을 가진 사람들이 카페, 레스토랑, 그리고 호텔 등 입장할 수 있는 그린 패스포드제가 실시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장하실 때마다 QR 코드라든지 또는 접종 증명서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 외에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은 72시간마다 한 번씩 음성, PCR 음성 확인서를 지참해야만 레스토랑이라든지 호텔, 카페 등을 들어갈 수 있게 변경됐습니다. 오늘 12월 5일인데 오늘 약한 3,400명 정도가 신규 확진자가 발표됐습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3,400명이라는 얘기는 화요일쯤 되면 다시 한번 또 6,000명대 이상으로 증가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지금 뭐 오미크론인지 육미크론인지 이것 때문에 세계 많은 국가들이 다 문을 닫고 있지만 아직 조지아에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아프리카와 관련 8개국에 한해서만 입국 후에 14일간 자가 격리가 생겼고, 다른 조치들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현재까지 뭐 셧다운을 한다든지 국경을 봉쇄한다든지 이런 일체의 얘기들은 없지만, 코로나가 지금 계속 확증되고 있어서 어떠한 조치들이 또 추가적으로 나올지는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1일 70명, 100명씩 나오던 사망자가 다소 줄고 있어서 한 50명, 1일 50명대 정도로 줄고 있는 게 다행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해외에 나오게 되면 조지아뿐만 아니라 다른 해외에도 가시게 되면 운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여러 가지들 생각하실 겁니다. 해외에서 일단 운전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이제 준비하시는 게 국제 운전 면허증이 되겠습니다. 국제 면허증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1년밖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제 면허증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이 있고요. 최근에는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한국의 면허증을 가지고 운전할 수 있는 나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면허증이 아니라 영문 면허증을 꼭 가져오셔야 운전을 할수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정말 특이하게도 뭐 클래식, 그러니까 1종 보통, 2종 보통, 이런 식의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클래식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사실 대부분의 국가 모든 외국의 국가들은 뭐 B 카테고리 또는 뭐 A 카테고리 이런 식으로 이 카테고리로 표현되어 있는데 한국 면허증에는 그 카테고리 표현이 안돼 있다 보니까 한국 면허증이 영문이 아니고는 운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국제 면허증에 보면 뭐 예를 들어서 9인승 미만 같은 게 B 카테고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국제 면허증이든지 아니면 최근 작년 9월인가부터 제가 알기로는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문 국제 운전 면허증을 가져오시면 조지아 내에서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영문이 없으시다. 이런 분들은 대사관에 가서 비용을 조금 지불을 하고 면허증에 대해서 공증 서류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대사관에서 영문 번역을 해서 공증 번역관 서류를 만들어줍니다. 그 서류를 가지고 한국 면허증과 함께 영문 번역 공증된 대사관에서 공증한 서류를 보여주면 또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네 가지 방법으로 운전을 할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방법은 영문 운전 면허증을 가지고 나오시면 좋습니다. 조지아에서도 한국 영문 운전 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현지 면허증으로 교환을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면허증을
조지아 현지 면허증으로 교환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교환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거주증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국제 면허증이라든지 일반 그 서류를 가지고 1년 미만으로 있는 분들은 얼마든지 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 거주 목적으로 하는 분들, 그래서 거주증을 가지고 있는 분, 이걸 이제 아이디 카드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조지아의 말로는 비나드로바라고 얘기하는데 이 비나드로바, 즉 거주증이 있어야지 신청할 자격이 됩니다. 그런 분들은 한국에서 면허증을 영문으로 받으셔서 번역 공증을 해서 아포스티유, 외교관 외교 서류인 아포스티유를 붙여서 오면 조지아에서 면허증을 조지아 면허증으로 변경해 줍니다. 제가 이 면허증 조지아 면허증 받은 1호인데 그때만 해도 한국과의 관계가 원활치 않고 여기 대사관도 없고 이랬기 때문에 받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서류를 가지고 제가 1년 동안 한 20번 갔는데 똑같이 변경 하나도 안 했는데 그 다음에 면허증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궁금하신 것들이 이제 렌트카, 차량을 빌리는 건데 뭐 차량 빌리는 거는 어느 나라나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허스라든지 또는 뭐 아비스인가요? 이렇게 그 대형 이 체인, 그러니까 국제 체인 가서 차량을 렌트하셔도 되고 또 조지아 현지 뭐 티빌리시 렌트라든지 다양한 렌트카 웹사이트들이 홈페이지가 많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티빌리시 렌트카 이렇게 검색하면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이때 주의해야 될 거는 조지아의 대부분의 많은 차들이 보험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보험이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왼쪽 핸들, 오른쪽 핸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잘못하면 값싸다고 무조건 선택을 하게 되면 오른쪽 핸들을 선택하게 되는데 오른쪽 핸들을 운전하시게 되면 한국 분들은 왼쪽 핸들에 익숙하기 때문에 운전하기도 힘들고 또 거기다 조지아는 영국과 미국과 달리 영국과 일본하고 달리 다 왼쪽 핸들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핸들 차량으로 뭐 추월을 한다든지 운전을 하고 다니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왼쪽 핸들, 한국과 같은 왼쪽 핸들 차량을 렌트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뭐 비용이 다소 차이가 나지만 SUV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도로에서 최근에는 도로가 많이 복원되고 또 포장도 하고 이래서 좋아졌지만 아직도 일부 지역들은 도로가 안 좋은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SUV를 타고 다니시는 게 편안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렌트카 회사에서 말하는 가지 말아야 할 곳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메스티아의 우슈굴리라든지 또는 투세티, 샤틀리 뭐 이런 지역들을 가지 말라 그러는데 이런 지역들은 승용차로는 뭐 당연히 갈 수가 없고요. SUV도 비포장 운전 경험이 적은 분들은 운전하시면 어렵습니다. 한국에서 생각하는 만큼의 운전으로 이 비포장 다니는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한국은 워낙 포장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커브길의 각도라든지 이런 데서 차이가 많이 나서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방어운전, 조지아에서는 방어운전이 필수입니다. 접촉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동하면 안 되고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뒷차가 나를 받았다, 근데 내가 먼저 움직였다, 그러면 움직인 차량이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그럼 벌금이 약 200나리, 뭐 한국에 한 10만 원 돈가 8만 원 이상 벌금이 나오게 되고 그 책임도 또 본인이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 여부도 꼭 확인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접촉 사고 시에는 이동하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차를 렌트하실 때 사진을 꼭 찍어 두시길 바랍니다. 혹시 뭐 스크래치가 났다든지 데미지가 입었다든지 그다음에 스페어 타이어 이게 있는지 이런 걸 다 따지셔서 사진으로 다 남겨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역시 이왕이시면 뭐 키로, 몇 키로에 내가 시작했는지 이런 것도 기록을 해두시는 것을 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렌트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렌트카를 빌렸다. 근데 제 생각에는 바로 운전하기보단 여기에 운전 도로 상황이라든지 어느 정도 좀 감을 잡은 다음에 운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시내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끼어들고 이러는 게 한국에서 참 감당할 될 정도로 끼어들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가는 길이 막혔다 그러면 중앙선 넘어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전 차선을 다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가급적 시내에서 운전을 할 때는
병목 현상이라든지 뭐 이런 게 발생한다. 아, 그럴 때는 오른쪽에서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중간 차선이라든지 이런 데는 끼어드는 왼쪽 차선들은 끼어드는 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끝 차선을 이용해서 진입하게 되면 가급적 뭐 끼어드는 사람도 별로 없기 때문에 운전하기가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회전길, 그러니까 이 로타리 자체가 신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호가 없는 로타리들이 많기 때문에 이때 운전을 많이 조심해야 됩니다. 한국은 끼어든 차 우선 뭐 이런 식의 있지만 조지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회전하는 차량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운전하다가 바닥을 보시게 되면 역삼각형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삼각형의 꼭지점에 있는 차량들은 무조건 우선 멈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길에서 큰 길로 들어갈 때도 무조건 우선 멈춘,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기차길 넘어간다. 이때 무조건 우선 멈춤을 한 뒤에 또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위반하게 되면 바로 교통이 와서 딱지를 끊는다든지 또는 주변에 원래 그 카메라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메라에 대해서 딱지를 끊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 운전과 야외 운전에 대해서도 제가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이 공통적으로 중요해야 될 거는 절대 운전하지 말아야 될 때는 언제냐? 야간입니다. 야간. 밤운전. 지금 이 가시는 길을 보시죠? 가로등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외로 나가, 외곽으로 나가게 되면 티빌리시를 벗어나면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지아 인구가 약 38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약 180만, 뭐 150만에서 180만 명이 티빌리시에 삽니다. 외곽에 사는 사람들, 바투미, 쿠타이시 이런 도시를 제외하고는 거의 도시 형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로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거기에 소도 가끔 나옵니다. 그리고 도로가 깨진 길도 많습니다. 깨진 길 저도 가다가 몇 번씩 타이어가 터진 적들이 있습니다. 이 깨진 길 잘못 속도를 스탑,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충분히 밟아서 천천히 가지 않고 그냥 일반 속도로 갔을 경우에는 타이어가 완전히 찢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 운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산악지역으로 가시는 분들은 야간 운전은 봄, 가을에도 길이 어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이동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방송 촬영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많았는데 2013년 세계 테마 기행서부터 시작해서 뭐 걸어서 세계 속으로 많은 방송을 하면서 제가 꼭 PD들에게 밤 이동은 하지 말자고 꼭 얘기합니다. 근데 방송국 촬영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낮에 많이 찍고 밤에 이동을 해서 또 그 다음날서부터 그 도시를 찍기 위해서 밤에 이동을 하자고 많이 그럽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동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게 괜히 하는 소리인 줄 압니다. 근데 하루 이틀 딱 촬영을 해보면 절대 밤에 다니지 말자고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짜 비 오는 날 같은 데는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거기다가 또 문제는 뭐냐? 조지아 사람들 남자나 여자나 검정 옷을 많이 입습니다. 그래서 검정 옷을 입고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진짜 감당 안 될 정도로 사고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를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유로 인해서 모든 일정들을 중단해야 되는 그런 사태들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야간 운전은 절대 하지 않는다. 그리고 무단횡단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단횡단 늘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 약간만 티빌리시만 벗어나면 소, 양 아주 그냥 많이 돌아다닙니다. 거기다가 개들도 또 많이 다니고요. 이제 지금 보이시는 이 길은 카케티 하이웨이를 지나서 곰보리라는 이제 패스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곰보리 패스로 가는 길에 우자라마라는 도시가 하나 있는데 조그만 그 우자라마 도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로 카케티, 그러니까 와인 주산지까지는 대략 1시간 정도 걸리는 지역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운전에 대한 첫 시간으로 어떤 면허증을 가지고 와서 운전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차를 골라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가 카케티 와인 주산지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차량을 구입하는 방법, 그 다음에 또 조지아에서 운전하는 요령들, 시골, 그러니까 야외에서 운전하는 것과 시내에서 운전하는 요령,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같이 해서 또 대화를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동안 업로드가 좀 늦어졌던 점 죄송합니다. 많은 분들한테 공유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또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